구리군 서보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송원초등학교의 전교생이 모여 졸업식 예행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인구가 많을 때는 서보면 내에 초등학교가 다섯 곳이나 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교생이 20명인 이 학교가 유일합니다. 올해 4명이 입학 예정이었지만 1명이 인근 도시로 진학하기로 해 3명에 그치는 데다 복식 수업이 불가피합니다. 6명이 되어야 하나급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복식으로 학급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. 군위군 내에서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은 81명. 이들과 같은 2010년 군위군 출생아 수는 115명이었지만 30여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군위를 떠난 셈입니다. 대구나 구미 등 큰 도시가 가깝다 보니 다른 농촌 시군보다 학생들의 유출이 더 많은 때문입니다. 학교 다닐 때쯤은 그래도 중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대구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찍이 부모님이 대구에 집을 마련해가지고 간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군위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02명, 고로면 1명을 비롯해 8개 읍면 중 6곳이 10명이 안 돼 군위군 내 초등학교의 학생 부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전국 229개 시군구 중 노령화 지수 1위인 군위군의 초등학교들이 위기에 찬 농촌의 교육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경북은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22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. TBC 정경훈입니다.